이번 것만 잘 해결하면 네 속에 쌓인 울분, 분노 다 풀고 살게 해줄게. 내가. 착한 놈을 패면 폭력이지만 나쁜 놈을 패면 그게 정의인기라. 선배님 그만하세요. 이러다 진짜 죽어요. 미친 게 서너 마리만 준비합시다. 2년 전 동방파이들이 서울을 접수하는 데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아. 25일, 하루에 한 구씩 구로에서 논까지 싹 쓸어 담았다 이거야. 너는 마궁철이가 그렇게 동방파가 서울을 접수하자마자 붙잡혀서 28년 받았고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어. 누구냐? 네 얼굴에 색칠한 놈 누구냐고. 그래서 생활 어떻노? 갱생의 여지는 있나? 갱생은 무슨 뭔 영화 찍어? 할까요? 일단 마저 들어보자. 다음은 누구? 정태수, 살인청부업자. 살인청부업자인 정태수가 누굴, 왜, 어디서, 어떻게 죽였는지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과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놈이 뭐 하자 핑기고? 하나의 살인. 자수. 피해자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지발로 경찰서에 왔대. 미친놈. 그렇게 22년 받았고 전주교도소에 있어 지금. 마지막 놈은 누구? 이놈은 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2년 전 화영동 사건 범인 이정문. 12살 때 IQ 165 찍고 국내 최연소 멘사 가입에 최연소 철학 수학 박사 타이틀. 그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타이틀이 뭔 줄 알아? 최연소 연쇄 살인범. 2011년 12월부터 12년 8월까지 이정문이 죽인 사람이 총 15이야. 근데 사건 현장을 보면 말이야. 지문? 없어. 머리카락? 없어. 족적? 타액? 당연히 없어. 한마디로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정문이 그놈 살인에는. 아, 딱 하나 있는 게 있다. 피해자 시체. 사이코패스인가요? PCR 알지? 사이코패스 검사 40점 만점에 38점. 왜 하필 이 사람들이죠? 아니, 이 짐승들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박웅철이 힘, 정태수 기술, 이정문이 지능. 이 세 개만 잘 버무리면은 세상 던지 못 잡을 놈 없어. 원래 짐승들이라는 게 살 좀 부벼주면은 좋아하거든. 말도 잘 듣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미영이니도 경찰 아들로는 나쁜 놈의 새끼들 못 잡아 쳐넣는다고 방송 나와서 그래 말했다며. 그렇다고 이런 방법을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잡자고 또 다른 짐승을 푸는 건. 끝 좀 가온나.
더럽나? 네? 보기만 해도 더럽고 들어보니까 만지기도 싫고 만지기 싫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맞나? 무슨 말씀이신지? 이 더러운 놈이 없으면 고기를 못 잡는다. 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네. 그냥 던져라 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아니 나 이감되는 거 아니었어? 입에 본드를 쳐발랐나 이 새끼가.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너 얼굴 왜 왔어? 아주 뒤져서 나중에. 입어. 이 사복을 왜 주는데? 뭐 민간인처럼 갈아입힌 다음에 조용히 갖다 묻으려고? 새끼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옷을 왜 주냐고? 외출이다. 아, 내가 무슨 군발이도 아니고 뭔 외출이야? 갈아입으라면 갈아입어야 새끼야.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짜증이 실까? 나한테 짜증내지 마. 나 너 아니어도 사는 게 짜증나 미칠 것 같은 사람이거든. 웬만하면 웃으면서 살자. 자 그럼 탈의하겠습니다. 교도관님. 뭐냐 너는? 넌 뭐야? 어른이 먼저 물어보잖아 이 초팡매야. 팔 함부로 쳐들지 마. 그러다 죽어. 팔 쳐... 자, 팔 쳐들었다. 어쩔래? 너 형한테 한번 혼나볼래? 그만들 하시죠. 어디서 나... 아가씨 누구야? 아가씨는 다방 가서 찾으시고 전 유미영입니다. 경감이고요. 이제부터 두 분은 제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한 명은 좀 늦는 것 같으니까 먼저 시작하죠. 따라와요. 당당한 거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웃기고 앉았네 진짜. 아이씨. 시작해볼까요?
앞에 보시는 건 작년 12월부터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사건 자료들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명. 천천히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니,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뭐겠어요? 당신들이 잡으라는 거지. 아, 나 진짜 크게 웃을 뻔했네. 이 아가씨가 나랑 장난치나 지금? 사는 게 심심해? 어린 나이에 무궁화 몇 개 다니까 배는 게 없지? 어이, 깡패. 앉아. 다치기 싫으면. 내가 좀 이뻐해줄게, 일로 와봐. 일단 맞아, 됐지. 목표한테 그만 내고. 아, 이 새끼는 왜 자꾸 아까부터 말을 걸지? 왜 자꾸 씹으려 냄새나게, 이 새끼.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이제 재밌어지는데. 계속들 하세요. 하시면서들 들으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 사건 속의 범인을 잡으면 5년씩 감형해 준답니다. 하려던 얘기가 이거죠. 아이,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분들 안 듣는 척하면서도 다 들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잡는다고 무조건 5년씩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는 분에 한해서만. 박웅철 씨가 잡으시면 정태수 씨는 뭐 무한자본 경쟁주의 사회니까 두 분이 이해해 주세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없으면 하는 것마저 계속 하십시다. 아니, 아저씨는 뭐요? 아, 왜? 하던 거 계속 하시라니까. 넌 나중에 봐. 이 아저씨 누군데? 저와 같이 당신들을 담당할 오구탁 반장입니다. 아, 형사야? 아저씨, 우리를 데리고 뭘 한다고? 치매 왔어? 치매? 그거 좋죠. 일일이 하루하루 다 기억하면서 사는 것도 죽을 맛입니다. 저 사람이 한 말 진짜야? 네. 우리를 합법적으로 풀어준다고 이 새끼 잡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조건이 몇 개 달리긴 하겠지만요. 아니, 무슨 조건? 술 금지, 여자 금지, 운전 금지, 폭력 금지, 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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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아무튼 다 금지인데. 그냥 해요, 다. 아, 사람이 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오 반장님. 근데 이거 하나는 그쪽들이 양보합시다. 기분 나빠도. 유건감. 이게 뭐야? 시계야? 시간을 잘 지키라고? 사람 가와 떨어지게 만드시네. 왜? 전자시계라? 전자발찌입니다. 전자발찌? 여자애들 건드는 애들, 그런 애들이 차는 거? 와, 대한민국 경찰 진짜. 아니, 그러다 누가 보면 나는 그냥 바로 강간범인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죄 짓고 산 놈들은 그냥 무조건 다 처먹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구만.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인권이란 게 있거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정태수 씨가 지은 죄, 살인. 그래서 본인이 미운 거고요. 박웅철 씨가 지은 죄, 폭력, 납치, 감금 등등등. 그래서 본인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인권이든 전인권이든 그건 나중에 출소하시면 찾으시고 지금은 그냥 탄밥을 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쳐드세요. 확 굶어 뒤지고 싶지 않으시면은요.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멘트가 상당히 거슬리네. 아저씨. 아저씨, 뭔데? 팔자에도 없는 존대 써가면서 지금 대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아, 이 양반이 진짜 죽고 싶나? 공철이 이 새끼야. 물지 못할 거면은 짖지도 마. 그러다가 네가 먼저 물려 뒤져. 아 진짜. 아니, 도대체 니들은 뭐야? 여기까지만 하자. 네. 오 반장님. 조도관님. 왜? 자려. 된 겁니다. 아이고 욕 많이 보셨네. 뭐 본 같은 거 가져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다친 데는 없으시고. 제 몸이 중요한가요? 그보다 그 새끼를 놓친 그 어깨 많이 다치셨나 봐. 아, 면목 없습니다. 그 덧나면 안 되니까 빨리 치료부터 합시다. 예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아파 배는데. 좀 봐드려. 다친데 그냥 두면 나중에 나이 먹고 고생하셔. 이거 맞아서 한 상처? 네, 그렇겠죠. 보통 한 대 맞으면 상처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팍 터지는데 왜 그쪽은 치워졌을까? 그리고 변기도 없는 걸로 한 대 맞으셨다며? 근데 왜 머리는 깨끗할까? 대가리 씨. 다이아몬드로 만드셨나? 너희 새끼 월급 얼마나 받아? 한 3,400 받지. 연차도 됐으니까. 우리 집 밑에서 슈퍼하는 진숙이 엄마. 그 윗집에서 세탁소 하는 종민이 아빠. 옆집 PC방 파인 해남이 삼촌.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이라는 거를 내. 네 월급은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아가는 거고. 남의 돈 갖다가 옷 사입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할 거면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 아니냐? 전 거짓말한 적이... 네 몸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주둥이는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주둥이가 문제지. 그렇지. 주둥이가 문제지. 그럼 이 주둥이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네가 진실을 말해야 내가 그 새끼를 잡을 수 있거든. 이정문이 그 새끼 어떻게 도망갔어? 이 사람이 다 말하겠다네요. 다 말하시겠대? 아니 이 사람이 다짜고짜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언제 때렸다고? 장난친 건데 그 만진 건데. 아 모자 모자 자자자. 이제 말해주시죠. 이정문 어떻게 도망쳤습니까? 그 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해서 여기 잠깐 멈췄는데. 나 담배 좀 사올게. 네. 일봐 임마.
큰 거? 아이씨.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끌고 나와. 비명. 예? 질러. 어이, 한 시간 내로 쇼부처가 돼. 갈 수 있겠냐? 밥은 내가 알아서 먹으려니까 설거지나 좀 잘해주쇼. 내가 밥을 원체 더럽게 처먹어서. 이정문이 양유진을 찾는다고 확신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정문 사건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박웅철, 정태수, 저 두 사람 믿어도 되는 거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절실함. 지금 쟤들보다 절실한 사람 찾기 힘들어. 믿어봐. 저들이 사람답게 살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하세요? 전자발찌만 무슨만 도망갈 수 있어. 도와줘? 개똥꾼형만한 나라에서 도망가봐야 옆 동네지. 이건 잘 처리해서 감형이나 받을란다. 너, 나. 나? 오늘 이거 망한다. 마성범이 어딨냐? 얼굴 좀 보자. 이 새끼 대낮부터 기력은 아주 뭘 아 뭘 야 2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양 그 양 뭐라고? 양유진. 아 그래요. 양유진 그 여자 어디 있어 지금? 경찰이세요? 나도 경찰 싫어해. 나? 아니, 나. 사람 좀 찾으러 왔다. 양윤진이라고 알지? 마 사장의 말로는 그쪽에 데려왔다고 하던데. 사채 빚 못 갚아서 팔아 넘긴다고. 야. 무슨? 두번안 맞는다. 양유진 어딨어?
정확히 52분. 어디 있다던 양효진이? 와, 멀리도 팔려갔더만 그 여자. 뭘 얼마를 못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춘향이야, 춘향이. 응? 심청인가? 그 하여튼 쌀 받고 팔려간 애 있잖아, 걔처럼. 그래서 어디? 어디 있다는데 지금? 적은 모양인데 누가 먼저 잡을 것 같냐? 넌 아니다. 내가 아니면 너도 안 된다. 갈까? 이종문? 너 세게 걸겨야지 깨끗해요 해서. 얼굴 태운 거야? 야, 많이 탔는데? 하나하고 비슷해. 하나하고 놈이라고. 빨리 못 뛰어요? 에이씨, 잊었어 이 새끼 진짜. 아이, 다리에 쥐가 났어 잠깐. 이번엔 똑똑히 기억해. 네가 나 죽이는 거 절대 까먹지 말라고. 알았어? 하시는 거예요? 현행범 검거 중 피해자 사망이기. 방법 없어. 사람부터 살려야지. 아이고, 우리 동생 여기 있었네. 왜? 그 여자 죽이려고? 그 여자 죽이면 너도 답 없어. 꽤 아프다. 이거 맞으면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 맞고 가자.
반갑다 정문아.